지금부터 한 분씩 모시고 한번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첫 번째 분은 아 저는 계속 1년에 저분의 의상이 너무 신경 쓰여요. 혹시 저분일까 싶은데 첫 번째 참여하실 분은요 박진영 버전 하이보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시지? 이거 준비하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저분이에요? 저는 이분일 줄 알고 그 옷을 똑같이 입으셨길래 아니셨구나.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근데 이거를 정말 가이드를 안 주셨어요. 그냥 한 분씩 보면 된대요. 네네네. 근데 소개도 없이 그냥 바로 한번 볼까요, 그냥? 네.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시면 나누시고 성함은 일단 성함을 예. 자, 기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메이트 정인혜입니다. 인혜님이라고 합니다. 인혜, 네. 네. 인예, 인예님. 예. 인예님 준비되셨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아예 오시는 분마다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재혼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제가 우연하게 뮤직뱅크 생방송을 봤는데 그때 딱 매니지코 아니라 그룹에 그 인터뷰를 딱 그때 했는데 제가 그때 재수하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되게 좋아서 자주 듣고 있었는데 컴백하셨구나 듣고 있었는데 그 하이보이 딱 내놓으시는데 되게 신났다고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약간 한 줄기 빛 같은. 아, 재수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뮤직뱅크 하이보이. 자, 준비되셨죠? 만나보시죠! 아, 잠깐만, 음악이 나오는 거죠? 다시. 아, 나 우리 음악 준 줄 알고. 죄송해요. 준비되셨죠? 자, 다시 한번 준비. 자. 음악 주세. 자, 박진영 프로듀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뭔지 알겠어요. 이해됐다. 우리끼리 통했어요, 지금. 아, 제가 웬만하면 제가 팬미팅에 계속 이렇게 MC를 보는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티스트에게 무리한 부탁하지 않는 게 저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욕심이 난다. 두 분의 함께하는 춤 너무 욕심나지 않아요? 모십니다! 가만 알려줘. 할 수 있어요? 거꾸로 할 수 있어요? 이거다! 됐다! 할 수 있대! 거꾸로 할 수 있대! 화이팅! 전혀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음악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박진영 버전 하이보이 정말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영상 중에 하나였죠. 자, 두 번째 분. 아, 이래서 제 의자가 없었구나.